일단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자. 그러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안정하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임기 안에 적어도 101번은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겠다 결심을 했고요. 제 임기가 2년이니까요. 52주, 52주 하면 104주가 되거든요.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민들을 만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101번의 프로포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동안 부산시의회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게 가장 뜻깊은 것 같아요. 부산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, 부산시의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이 101번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시의회를 알게 되고 시의회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보람이 깊은 것 같습니다.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을 사들고 장병들을 만나러 갔었는데요. 저는 그분들에게 여자친구 같은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. 어쨌든 우리 국방의 의무에 고생이 많은 장병들을 잠시나마 웃게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찼습니다.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위원회,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요. 교육청, 그리고 우리 부산시, 그리고 일성구청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아마 2021년까지는 3학년까지 네, 무상급식이 될 것 같거든요.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.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. 제가 보시다시피 손이 정말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직접 뜨개실을 사서 목도리를 떠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는 만남이었는데요. 그 선물은 사실 별건 아니었지만 저희의 마음, 그분들의 아픔을 나누고 앞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은 저희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된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. 저희가 예산을 뭐 1억을 올리든 10억을 올리든 이게 그걸 직접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그걸 굉장히 크게 느끼신다는 그걸 굉장히 깨닫게 되는 1년이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을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1년이었습니다.